저는 이렇게 이번에 그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 방향은 우리 당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면서 뭐 이거 뭐 부동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게 벌써 부정적인 첫 반응이거든요. 이 첫 반응이 뭐든지 중요해.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전략 쓰는 게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 가능성이 높죠. 그 점은 지적을 하되 저 같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바로 지방 살리기가 해법인 건 맞다. 지금 지방 도시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거의 불을 보듯 보입니다. 시, 군, 구 단위에서 뭐 저 경북 이런데 지금 막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지방을 살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 살리기에 가장 좋은 해법이냐? 그 해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 수도 이전.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지방 살리기, 국토 균형 발전은 사라져가는 시군구를 어떻게 다시 회생시켜내느냐 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노력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정권 말에 수도 이전 하나 하는 걸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는가. 과연 수도 이전이 세종시 이외에 다른 지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살리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첫날 반응이 나왔어야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팩트고요.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서울 강남발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에는 강남 집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종시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그 해법에 도움이 되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국민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는 이 부동산 국면이 지나서 논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이런 오해를 받는다. 국면 탈출용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겠는가? 그러니 이 국면 지나서 부동산 잡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의미를 상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왕에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굉장히 피곤한 공직 생활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국가적인 난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국면에서 논의하는 것만큼은 속이 좀 보인다. 이런 걸 분명히 하면서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어요. 그 기존에 이 뭐 국회 불원 내려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제 청와대가 내려가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그게 서울 시민들이 다 반대할 거다 그렇게만 너무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정교하게 그 여론조사도 좀 하고 순발력 있게 여론도 수렴을 해서 진짜 민심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거 역시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